LG배 결승전이 2월 10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그 전까지 최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박정환 구단한테 무려 9연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진서 구단이 거의 잡았다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바도 있는데, 결국은 종반전에 교묘하게 어깨 잡고 역전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제 구단하고도 연습바둑도 두고 판팅이어도 뒀지만 신진서 구단이 인터넷에서 가장 연습바둑을 많이 둔 상대가 바로 당시 중국 랭킹 한 2위 정도 두고 있던 양딩신 구단입니다. 양딩신 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박정환 구단하고 상대적으로 중국 기사들 중에서는 기풍이 가장 비슷해요. 그냥 단단하게 두면서 상대가 허를 보이면 딱 찔러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당시 신진서 구단이 양딩신 구단한테도 2승 4패로 공식 전적에서 밀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양딩신 구단도 극복할 겸그 박정환 구단에 대한 대비도 할겸이 그런 의미에서 이 양딩신 구단하고 대결을 펼친 거죠. 이 바둑도 양딩신 구단하고 둔 바둑인데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하고 LG배 결승전을 두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둔 바둑이 바로 이 양딩신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이 바둑입니다. 이 바둑도 아주 파란만장한 바둑인데요. 바둑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신진서 구단의 흑번입니다. 이런 붙임수는 당시에도 그 인공지능 수법이 거의 나왔을 때잖아요. 2020년이니까. 그때도 많이 두던 건데, 이 바깥으로 받는 게 정수예요. 대부분은 이런 붙임수에 바깥쪽으로 젖히던가, 늘던가 하는 경우가 정수인 경우가 많지, 이렇게 반발을 하는 수는 대체로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쪽을 제압당하면 요두점 먹어봐야 별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흑이 포인트를 땄지만 그 정도는 뭐 미흡한 정도고요. 여기서 붙이고 사실은 이렇게 둬도 괜찮은데 일단 참아서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끊고. 다시 이쪽에서 백이 힘을 받나 싶지만 사실은 아직 그게 약간 좋고요. 요수는 인공지능 추천수는 아닙니다. 이제 흑이 이렇게 뒀는데 백도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고 이쪽도 여기가 강한데 굳이 이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와서 이렇게 날일자로 왔는데 끊은 수 요기를 두고서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바로 끊은 수가 좀 과해요. 신진서 구단이 지금 백도 너무 과하게 강수로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다시 흑이 살짝 좋았어요. 그럼 백은 여기를 뻗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바둑이 되는 건데 요거 끊는 거는 요런 거를 뒀을 때그 흑이 별로 좋은 응수가 안 나옵니다. 이쪽으로 받아서 여기 뚫리면은 이 석점을 잡아도 별게 없고 잡는 과정도 별로 좋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봤던가 해야 되는데 요걸 선수하면 여기 또 끊기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그냥 죽진 않죠. 이게 빠지는 게 선수니까 사실상 거의 살아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을 끊겠다고 실전에서 둔건더 나쁜 거죠. 이렇게 뛰어도 잘안 끊기는 건데. 그래서 실전은 여기를 끊으니까 원래는 백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쭉 빠지는 거를 하고 뒀으면은 백이 약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끊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흑도 여기를 젖히고 요거 뒀을 때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이 과정이 약간 그 별로입니다. 이쪽을 그래도 좀 응수를 했어야죠. 여기를 젖혀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나간 다음에 여기까지는 선수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는데, 여기가 끊겨져 있으니까, 허리가 끊겨져 있으니까 힘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이 요석이니까 이쪽을 먼저 살렸는데, 여기 나오니까 요돌들이 다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잡혔으니까, 백이 약간이라도 좋고요. 그래도 사실 지금 큰 차이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신진서보다는 이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밀고 나가서, 뭐 이거를 따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쪽을 이렇게 둬서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면 불리해도 약간이거든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씌우니까 요거 한방 먼저 얻어맞고요. 지금은 버릴 수도 없죠. 단수 쳐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중앙으로 나가서 지금은 백이 확실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젖혔을 때 이거 들여다봤잖아요. 요걸 이어야 돼요. 요걸 이어야 이렇게 둘때
요괴 선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찍고 수가 나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두어 나가면 중앙이 좀 봉쇄되는 게좀 다르죠. 그래서 요렇게 둬야 흑이 약간 불리한 정도인데, 실전은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이수도 요렇게 두는 게 정수인데, 이거는 그다 잡혔죠, 흑돌이. 그래서 요렇게 둬야 되는데, 이걸 밀고 나가니까 중앙에 백돌이 먼저 오면서 지금은 백이 제법 좋습니다. 집 차이가 서너 집으로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중앙 지키고, 여기는 뭐 하나 그냥 뭐 뒷맛 노리고 이렇게 둔 거고요. 좌하기를 이렇게 두면서는 여기까지 백이 꽤 앞서갔는데, 그 다음에 흑이 여기 좌변에 쳐들어왔을 때요 수에 대한 그 양대신의 공격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단수 칠 이유가 없죠. 지금 백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도, 수습하려면 좌상기는 거의 백집으로 굳어진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게 세력으로 변하는지 이제 곤마로 변하는지 그런 걸 봐야 되는 바둑이 되는 건데, 괜히 쓸데없이 반발을 하니까 양대신 구단도 이제 뭐 인터넷 연습 바둑이니까 시합만큼 이렇게 신중하게 두지 못하고 이렇게 놓는데, 사실 이것도 이거 끊어 먹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백이 좋거든요. 근데 실제는 여길 나오니까 흑이 좌상기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이제 흑이 5대5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양등신 구단도 흥분되죠. 좋았었는데 여기 귀를 다 빼앗기면서 바둑이 약간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이 중앙을 움직였는데, 이 중앙을 움직인 수가 과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끊었을 때 신진서 구단이 요거 한 다음에 곧바로 여기를 나가서 끊었으면 분위기는 역전 흐름이에요. 사실은 5대5인데, 아주 불리했었던 바둑이 5대5가 되면은 흐름상 흑이 역전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거 도망갈 땐 여기 밀고 싸우면은 요렇게 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걸 살리면 요쪽 싸움, 뭐 요런 건 하나 하고선 결국 밀고 싸우는 바둑이 되는데, 요걸 잡히더라도 이쪽 타고 나갈 수도 있고요. 여기 들여다보면서 요 백대마를 공격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흐름상 흑이 조금 좋은 건데, 실전은 요거를 하나 하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를 움직여서는 좀 이상해요. 사실 여기 콱 막으니까 이쪽이 급하긴 급한데 중앙이 더 급해요. 이 흑돌들이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력이었잖아요. 지금은 곤마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두니까 벽점이 그냥 잡혔거든요. 그리고선 단수 치고 여기를 늘어서, 이게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다 백집이니까. 근데 여기를 이렇게까지 움직인 다음에, 지금은 사실 흑이 굉장한 비세거든요. 요돌들이 겨우 여기 한칸 둬서 살아나왔다 그러지만, 아까 세력이었는데 곤마 비슷하게 됐고, 이 돌들은 완전히 백진영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야, 이거는 신진서라도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질마리를 풀어야 되나 하는데, 사실은 최선의 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장면에서 여기 딱 승부수를 던지는 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신진서 구단의 실력이자 강심장.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신진서 구단이 오늘날 세계 1인자가 되는 그런 뭐랄까, 감각? 탁월한 승부 감각. 제일 좋은 수란 뜻이 아니라 불리한 데서 던지는 탁월한 승부 감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은 이게 다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돌이 약하니까, 이돌 약할 때 도망가면 여기 어디 하나 지켜갖고 다 백집이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흑집이 많으니까 백이 이제 이걸 다 집이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를 쳐들어오니까 백으로서는 약간 당황이 되죠. 사실 이 장면에서 백이 요 석점부터 깔끔하게 잡아놓고 뒀으면은 백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요걸 나가서 끊는 게 최선이긴 한데, 요쪽으로 뛰면 이거 둘때 요거 두는 게 선수예요. 먹여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찌르고 나오면 환격으로 이게 다 잡히거든요. 요걸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길 딱 젖혀놓으면 요 넉점도 제압이 됐죠. 요 석점 제압하고 요 넉점이 제압되면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집도 크거든요. 물론 이제 흑은 요렇게 들여다보고 요 백대마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잡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쪽도 약하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놓기만 하면
이제부터 흙은 이 대마를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 놔서 여기 집을 갖다 조금 만들면서 수습하겠다 하는 건데, 백은 이미 여기도 집이 있고, 요쪽 집꽤 크죠? 여기 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둬도 삭감해 나가고 여기 또 부순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뭐 젖혀서 술을 좀 낸다든가, 뒷맛이 약간 있거든요. 그랬으면 백의 승률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게 잘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 돌이 여기하고 연결돼서 잘못하면 이쪽이 또 끊겨갖고 곤마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나와서 끊어갖고 이쪽이 또 곤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신경 쓰이니까 양대신구단이 이렇게 뒀는데, 사실은 요수는 약간의 실책이에요.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이걸 바로 나와서 끊었으면은 흙이 좀 좋아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선수되는 거 맞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걸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요쪽을 보살피면 바로 여기를 나가서 끊어갖고 요걸 파워해서 공격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놓고 살리자고 해야 되는데, 요게 잡아놓지 않고 여기다 뒀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두고 여기를 붙여서 공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여기 붙이는 순간에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꾸로 백돌 6점이 잡혀요. 이게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백이. 그러면은 이쪽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단수치고 이을 때한칸 뛰면 원래는 이쪽 어디를 이렇게 뭐 받아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이거 막히는 게또 선수예요. 이거 붙이면 또 잡힌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되고, 아, 이거는 위험하죠. 이쪽 대마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격의 수단이 가능하게 된 거는 요돌이 잡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진서구단도 요거를 먼저 끊어놓고 해야 되는데, 먼저 중앙을 젖혀갖고는 사실은 거꾸로 신진서구단이 거의 질 뻔했어요. 이걸 단수쳤으면은 거의 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있고 이걸 뚫리는 건 여기 끊어봐 이렇게 잡히면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건 뭐 거의 다 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흙은 여기에서 요런 맥점을 둬야 되는데, 이걸 따내고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제 요쪽을 요쪽 살아갔죠. 요 흙돌이 살아가면 이제 요거는 백도 요거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단수치고 요거 하나 둬도 이제 이렇게 되면 요 덕점은 잡혔는데, 여기서 여기를 둬서 요쪽 이도마 뭐 이런 거 살아오는 거 그걸 다 노릴 때 여기를 막으면 뒤에서 또 수가 있어요. 이제 이대마를 이제 살리려면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두고 늘어갔고 요두 점을 잡고선 흙도 다 살아갔으니까 흙도 한승 돌렸다 싶은 순간에 여기 한칸 뛰면 큰 수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흙집이 안 되고 뭐 흙대마가 잡히지 않고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각생식으로 되고 여기에 집이 다 깨지면 이번에 또 흙이 집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끝. 신진서보다는 승률이 한 5%가 안 됩니다. 적당한 거였죠. 근데 요저 단수치는 거를 양대신이 못 두고 똑같다 생각하고 여기를 젖혔는데, 요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기 끊기니까 여기서 백이 양단수를 치면 이거를 돌려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이 5점이 잡힙니다. 그럼 이 5점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백이 그냥 지는 길이죠. 이쪽이 잡히면 요 돌은 잡혀도 상관이 없어요. 이 돌은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잡히는 돌이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둬도 수상전에서 이 백돌이 먼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었을 때 백은 요 덕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요쪽이 잡히면 안 되니까 단수 쳐서 요한 점을 축으로 잡았는데, 여기 양단수로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장면에서 백이 다시 한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있었습니다. 요걸 먹여치고요. 요렇게 두면 이쪽이 다 연결이 되면서 이돌이 차단이 됐죠. 그럼 결국은 다시 요거 이어야 되는데, 이걸 단수쳐서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흑대마가 아직 못 살아갔잖아요. 이 백대마는 요런 게 선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살아있다라고 봐야 돼서, 이거는 흙이 상당히 곤란한 그런 패싸움입니다. 근데 실전은 다행히도 여기를 그냥 땄기 때문에 흙이 여기 나오면서 이 드디어 여기 아까 쳐들어갔던 신진서 구단의 승부수가 성공하게 된 거예요. 쳐들어갔던 승부수,
여기 넉점. 아까 왕년에서 얘기했던 이 흑대마가 다 연결이 된 거죠. 요석 백두점을 잡으면서. 근데 일단은 역전이 됐는데, 요거를 막고, 여기 뒀을 때, 요 자리를 그냥 빠져놔야, 이걸 끊어도 이렇게 도갑고, 그냥 잡으면서 신지섭단이 조금이라도 좋은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 이게 젖힌 게또 화근이에요. 여기 딱 끊으니까 아까하고 달라서,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안 되잖아요. 여길 단수치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게 있으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둔 건데 이것도 좀 급해요. 그냥 요 정도 뒀어야 놓고 따기를 하더라도 조금 손해가 적은데 실전은 이 자리를 두니까 여기서 양댕신 구단이 진짜 잘 둡니다. 기가 막히게 둬서 이렇게 두고 결국은 여기 두니까 여기까지 둬서 요 백돌이 요한 점을 따내는 게 선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굉장히 좋죠. 여기를 이제 두고 이렇게 되면서는 백이 좋다라고 한 순간에 여기 실착이 나왔어요. 이수로 그 중앙을 어디를 보강하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 깔끔하게 요 자리를 두어 놓으면 여기 뒷맛이 다시 생기거든요. 요쪽 젖히는 뒷맛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요 백대마다 확실하게 연결하면서 뒷맛을 노렸으면 백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좋은 코큰 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신진서보다 여기 쳐들어간 수가 집으로는 만만치 않게 큰 곳이라서 바둑은 다시 5대5로 갑니다. 여기 따내고 이게 막았는데 이게 이제 좋은 수죠. 그래서 이 5대5 싸움이 다시 돼서는 누가 이긴가 싶었는데 요 수가 약간의 실착이에요. 신진서보단도 요거를 두기 전에 이거 둬서 교환하고 요걸 교환하고 이렇게 둬야 백이 이거 움직여 나올 때 이거 흘리고 이걸 막으면 요거 하나 끊어 놓은 다음에 여기 끊고 싸우면서 요 백대마를 노리는 거죠. 이렇게 두고 싸우는 건데 이제 뭐 여기에 선수 되니까 요렇게 하면 하라는 가는데 흑도 요렇게 끊어서 요도를 잡을 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바둑이 굉장히 난장이죠. 바꿔치기가 막 일어나고 5대5가 되는 그런 바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둬야 되는데 이 교환 안 하고 그냥 둬서는 사실은 여기에서 백이 이 자리를 막으면 백이 약간이라도 좋습니다. 요거 교환을 안 해놓은 거. 지금 여기다 두면 누가 이거 있겠어요? 두점 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뒀으면 백이 약간이라도 좋습니다. 여기를 끊는 거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 교환이 없기 때문에 흑도 같이 살아나가면 백대마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 약간 좋을 수 있는 장면에서 이렇게 먼저 붙여 나온 게 패착입니다. 여기를 뚫어버리니까 이쪽에 집이 다 걸렸어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뚫을 때, 여기도 좀, 이렇게 여기까지, 두 점까지 이어와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먹여치고, 먹여쳐서 뭐가 수가 될것 같지만, 요돌만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꼬랑지만 죽이면 됩니다. 단수치고 이으면은 4수고 3수라서 수상전에서 요 백돌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고 끊어서 이 백돌을 공격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신지서단이 바둑을 정리하죠.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제 여기 이제 다 이득 보고 여기 둘때 메우니까 지금 백이 이 자리를 두면 이 꼬랑지는 잡았죠. 근데 흑이 더 이상 안 받아도 됩니다. 여기는 안 받고 예를 들어 이런 거 둬도 이걸 두면 또손 빼도 요 돌은 하지만 이 흑대마는 석점 잡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내기 한 다음에 상변을 막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미 집차에는 10집으로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좌변 100집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둑은 뭐 원래 그 신진서 구단이 그 중앙에 여기 승부수로 뒀던 수, 그 수가 되는 수는 아니에요. 되는 수가 아니지만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분리할 때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상대방이 곤란해지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이제 신진서보다는 이제 세계 완전한 탑랭커가 된 다음에도 가끔 그런 해설이 있죠. 이 수가 최선은 아닌데 상대가 가장 받기 어려운 수를 주는 승부수. 그러니까 불리할 때 그런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신진서보다는 그런 승부 감각이 이 바둑에서도 아주 잘 드러난 한 판.
결국은 나중에 LG배에서도 신지성 구단이 박정환 구단한테 불리할 때 기가 막힌 승부수를 던지면서 역전승으로 1국을 이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LG배를 우승하게 되는데, 이 바둑이 신지성 구단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승하는 데 도움이 됐던 연습 바둑이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이 바둑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